SNS에서 나를 파고 있죠? 부끄러워요. 그리고 보컬 노래도 부르고 라디오 잡기도 하고 재능나는 기회 콩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사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이거 아까 봤던 거는 잘 쓰시는 거 같은데 네 아주 좋아요. 세상을 항상 이제 사랑과 나눔 그런 사랑과 나눔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는 소통을 SNS를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소통의 목적 중에 진정한 소통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뭐 배려를 할까 나오잖아요. 가장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물었거든요. 사랑을 하면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죠. 그리고 동정하게 되고 헤어지는 게 배려하게 되고